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시기 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29강부터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29강에서 순위과학이 알고리즘 공부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멀미나거나 어려우, 어렵진 않았죠, 그죠? 자, 이번 30강부터는 이제 정렬 네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선택 정렬, 법을 정렬, 삽입 정렬, 병합 정렬. 이렇게 네개의 정렬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정렬은 막상 공부해보면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정렬 자체는 어렵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렬을 거친 파도로 분류를 했을까? 자, 정렬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번 시간 공부해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도의 실력이 이제 되셨으면 수업만 잘 들으시면 그리고 몇 가지만 암기만 하셔도 정렬은 금방 끝나요. 그런데 이 정렬을 응용하게 되면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29강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앞으로의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알고리즘 문제는 이제 자료구조와 관련된 내용들로 응용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선택정렬이나 버블정렬 이런 정렬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분 검색 공부했죠. 근데 이분 검색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이분 검색 수행이 가능하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순하게 이분 검색만 출제하면 너무 좀 단조로워 보이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1번지부터 10번지까지의 A 배열, A 배열 공간에 데이터가 무작위로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정렬한 이후에 이분 검색을 수행해서 자어 무슨+ 무슨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 찾는 그러한 순서도를 완성하시오. 그러면 위쪽에 정렬하는 부분 나올 거고 아래쪽에 정렬된 데이터로 이분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찾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훌륭한 문제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은 얼마든지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렬 자체는 어려운 게 없으나. 이 정렬로 응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렬 파트를 거친 파도로 분류를 했고,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쪽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거친 파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거친 파도를 한번 힘차게 힘차게 도져서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선택 정렬은 이미 세번 기출이 됐어요. 2005년 사회 산업기사에서 기출이 됐고요. 2008년 1회에서 기사에서 기출됐고 2012년도 2회 기사에서 또 다시 응용돼서 기출이 됐어요. 자 그런데 2005년 사회 산업 기사에서 기출됐던 어, 선택정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2005년 사회 시험이면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가장 기본형으로 그냥 선택정렬 문제가 나와서 이때 당시 시험 보러 가졌던 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순서도 하고 변수명까지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5분도 안 돼서 다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수업 들어보시면, 아, 정말 5분도 안 돼서 다 풀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이제는 그런 난이도로 출제될 리가 없죠. 자, 또다시 선택정렬이 응용돼서 출제됐는데, 2008년 1회 기사기출문제가 여러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쇼킹하실 겁니다. 문제만 봐도 멀미 날 거예요. 그죠? 자, 2008년 1회 기사기출 문제는 대빵 어렵게 나왔어요. 아주 생뚱맞은 알고리즘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 2회 기사기출 문제는 이제 모래시계와 우리 2차원 배열의 모래시계와 어, 선택정렬을 혼합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니까 이 문제는 순수하게 선택정렬 문제가 아니라 선택정렬과 모래시계를 혼합한 문제입니다. 우리 2차원 배열에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채우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 정렬 알고리즘 다 공부하시면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정답 나옵니다. 그러나 2008년 1회 기사 기출 문제는 이번 시간에 함께 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강의를 촬영해 봤는데 여러분들께 좌절을 안겨드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태풍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기도 전에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강의 녹음 이미 끝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너무 좌절할 것 같아서 자 요거는 특강으로 뺄 겁니다. 자몇 가지를 특강으로 뺄 건데 자그 중에 특강에서 자세하게 우리 태풍까지 모두 헤쳐 나가면 이제 그때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실력에서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2008년 이래 기사 기출 문제는 이번 시간에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별도로 특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지 마세요. 그냥 문제 아 이렇게 보셔도 멀미 날 거예요 근데 또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시지 말라 그러면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 유수적에 나를 뭘로 보고 그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십니다 근데 정말 어지러우실 거예요 풀지 마세요 아직 풀지 마시고 나중에 특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2008년 이회 기사 기출 문제는 크로스칼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최단 경로 구하기 우리 필기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알고리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또다시 이런 문제 정도까지 출제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가 07년도와 08년도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어요. 여러분들, 07년도, 08년도 문제 쭉 보시면요.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도 아주 토나옵니다. 이때는 왜 그랬냐면, 정보처리의 전성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07년도, 08년도에 이제 공무원 인기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공무원 수험생들이 몰렸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처리 기사의 가산점이 3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1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정보처리 기사 가산점이 없이는, 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힘든. 뭐, 0점 몇점 차이로 떨어지는데 3점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이때는 뭐, 이명고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필수였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전성시대예요 근데 응시자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단에서 의도적으로 07년도, 08년도에는 문제를 되게 어렵게 출제했어요. 이 정보처리 기사는 응시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합격자를 만명선이라고 한다면 10만 명이 응시하든 20만 명이 응시하든 만 명선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의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10만 명응시하든게 20만 명 응시했다고 해서 만명 합격자를 막 3만 명 늘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자 수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떨어지라고 이때는 어렵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바로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2008년 일래 기사기출 문제입니다. 어뭐 뒤에 문제 보세요 문제만 한 페이지에요 읽어보는 데만 한참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공단에서 떨어지라고 출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특강으로 우리가 실력을 더 쌓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번 시간에 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괜히 여러분들 멀미 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자고요. 자, 따라서 이건 특강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아쉽더라도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05년 사회 산업기사 기출문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2012년도 2회 기사에서 출제됐던 선택정렬과 모래시계 혼합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정렬 원리 살펴보고요. 알고리즘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알고리즘 이야기 보고 기출문제 두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정렬의 원리. 피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피기에서 뭐 데이터 주어진 다음에 3회 전 수행된 결과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기억나시죠? 아, 벌써 기억에서 까맣게 사라지셨군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피기에서 공부했던 선택정렬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곱 개의 데이터를 정, 정렬하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의 크기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지금 일곱 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총몇 회전 돌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곱 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려고 래요 오름차 순은 작은 값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림차 순은 큰 값이 앞으로 나가는 거고. 됐죠? 자, 따라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려고 래요 그러면 1회전될때 일곱 개의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2회전이 끝나면 제일 작은 값이 1번지로 가면서 2회전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6개의 데이터가 남죠. 2번지부터 7번지까지 6개의 데이터가 남아요. 그러면 이 6개의 데이터 중에서 그 다음 작은 값을 찾아요. 자, 그래서 그 놈을 2번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2회전이 끝나요. 2회전이 끝나면 1번지와 2번지에 순서대로 데이터가 정렬되고 2회전이 끝나죠. 그러면 남은 데이터가 5개가 되죠. 이 다섯 개의 데이터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그 값을 3번지로 보내면서 3회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1번지, 2번지, 3번지까지의 값이 결정되고 3회전이 끝났죠. 자, 나중에 4개의 데이터가 남죠. 4회전에서 4개의 데이터 중에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4번지로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4회전에서 4번지까지가 정렬된 데이터가 저장이 됐죠. 자, 5회전 들어갑니다. 나머지 3개의 데이터 중에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5번지로 위치시키면 5회전이 끝나고 나머지 2개의 데이터 중에서 작은 값을 6번지에 저장하면 7개 데이터의 정렬이 이미 끝났죠. 자, 6회전에서 6번지까지 데이터가 결정되면 마지막에 이놈은 가장 큰 값이 자동으로 맨 뒤로 가게 돼 있죠. 따라서 이놈은 더 이상 비교하거나 돌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7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총몇 회전 돌아갔습니까? 그렇죠. 6회전 돌아갔죠. 맨 마지막 이놈은 따로 정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맨 뒤로 밀려서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번지부터 6번지까지의 값만 결정되면 마지막 7번지의 가장 큰 값은 자동으로 결정된 소리예요. 자, 따라서 7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있어서 총 6회전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 정렬의 가장 핵심의 하나가 이거예요. 선택 정렬 뿐만 아니라 버블 정렬이든 무슨 정렬이든 m 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총 회전수가 몇 회전 되냐면 m-1회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셨죠? 그죠? 7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6개만 결정되면 마지막 놈은 자동 결정되는 거고 100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99회전 돌려주면 99번지까지만 결정 끝나면 자동으로 100번지에는 가장 큰 값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따라서 정렬로 돌려주다 보면 마지막 첫 번째 값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자,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n계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n-1회전을 돌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이 작은 값을 찾느냐. 우리는 눈으로 딱 보면 이 남아있는 데이터 중에 이 놈이 가장 작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지금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만 개의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데 그걸 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컴퓨터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느냐.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교재 보시면 알고리즘 이해하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선택 정렬로 데이터가 정렬되는 과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원 배열의 5번지까지 자, 데이터가 어,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5 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자, 83497 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지금부터 우리가 선택정렬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1번지로 보내는 게 1회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 1회전에 1번지에 와야 될 값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따라서 모든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1번지로 옮겨야 되겠죠. 그때 비교를 할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1번지의 값 8과 2번지의 값, 그 다음 1번지의 값과 3번지의 값, 1번지의 값과 4번지, 1번지의 값과 5번지 값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필기 공부하셨을 때 아마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하. 자, 따라서 이회전 돌아갈 때1번지의올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번 비교를 수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주소값을 처리하는 첨자 변수를 i와 j 변수를 만들어서 자, i 변수를 1로 주고 j 변수를 2로 줍니다. I 변수는 기준이에요. 1회전 돌아가는 걸 의미하고, 자, 1번지를 말합니다. I 값이 1이죠? 1번지예요 이놈이 I번지죠? 자, 1번지에는 지금 8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J 값을 2번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럼 I번지와 J번지 값을 비교해서 오름차 순이니까 작은 값이 뒤에 있을 때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A 배열에, 자, A라는 이름의 배열이라면 A 배열에 I번지 값과 A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해라. 자, 지금 I는 1이니까 1번지고, J는 2니까 2번지죠? 1번지의 값과 2번지의 값을 비교해서,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은 놈이 나오면, 이해 되었습니까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은 놈이 나오면, 지금 이런 경우죠? 1번지 값 8인데, J번지, 2번지 값 3이에요. 뒤에 있는 놈이 지금 더 작죠, 지금?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번지 값과 어, J번지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환해야 된다. 자, 교환을 수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우리 교환 로직 공부했잖아요. 스와핑 로직에 의해서 I번지 값과 J번지 값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8과 3이라는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따라서 다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름 차순으로 정렬할 때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림 차순은 어떻게 되느냐? 내림 차순은 큰 값이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내림 차순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놈하고 A 배열의 J번지, 뒤에 있는 놈하고 비교했는데, 뒤에 있는 놈이 더큰 놈이 나오더라. 뒤에 있는 놈이 더큰 놈이 나오면, 그러면 I번지와 J번지를 교환해라.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내림 차순이죠. 뒤에 있는 놈이 더 크면 교환해서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건 내림 차순 로직이고, 자, 이놈은 오름 차순 로직입니다. 따라서, 정렬을 수행할 때 내림 차순이냐, 오름 차순이냐는, 이 비교되는 부등호만 바뀌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앞에 있는 놈보다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은 값이 나왔을 때 교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값이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놈보다 뒤에 있는 놈이 더클때 교환을 하라고 한다면 큰 놈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자, 부등호 방향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환 로직 A 배열의 I번지 값과 A 배열의 J번지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교환 로직 배웠잖아요. 그죠? A 배열의 I번지 값과 A 배열의 J번지 값이 뒤에 있는 놈이에요. 자, 1번지와 2번지의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A 배열의 I번지 값을 어디로 옮겨요? T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내려놓죠. 그리고 요 놈을 여기로 옮기면 되죠. J번지 값을 I번지로 옮기면 되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J번지 값, I번지로 옮기면 되겠죠. 세 번째로 T 변수로 내려놓은 I번지 값을 여기로 옮겨버리면, 세 번째로 옮겨버리면 데이터에 교환이 끝나죠. 자, 교환 로직 우리 벌써 두번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나왔고 정렬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환 로직이 나오니까 머릿속으로 딱 넣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돌려보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i 값이 1이 되면서 j는 2번지부터 시작합니다. 1번지 8과 2번지 3을 비교해요. 오름차순인데 더 작은 값이 나왔어요. 자 따라서 8과 3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리고 j 값은 1해간 3이 됩니다. 그러면 1번지 값, 3번지 값을 비교하죠. i번지와. 제2번지 1번지와 3번지 값 3, 4안 바뀌죠. 자, 그러면 저희가 4가 됩니다. 1번지 값과 4번지 값3 9를 비교하죠. 안 바뀌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5가 됩니다. 1번지 값 3과 제2번지 5를 비교하죠. 3과 7을 비교해요. 안 바뀌죠. 끝났습니다. 1회전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1회전이 끝나고 나서 1번지에 가장 작은 값 3이 온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다 비교를 했더니 가장 작은 값을 맨 앞으로 계속 보냈더니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으로 와서 1번지에 위치하면서 1회전이 끝나죠. 됐나요? 음. 자, 2회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I 값이 1에서 2로 바뀌어요. 따라서 이제 기준이 2번지예요. 여기에 올 값이 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남은 4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 와야 될 값은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가장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자, 따라서 비교되는 기준 번지는 I 값, 2번지로 딱 고정된 상태에서 비교되는 J번지가 3, 4, 5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J값은 I 다음번지에 해당하는 3번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택정렬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어요. 자, I가 2가 됐을 때 J는 3부터 시작합니다. 2번지와 3번지를 비교해요. 오름차 순이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자, 4와 8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J값은 4번지로 증가하죠? 자, 2번지, I번지와 자 J 번지 4 번지 4와 9를 비교합니다. 안 바꾸고 자 I, J가 5로 증가하죠2 번지 값 4와 5 번지 값 7을 비교합니다. 안 바꾸죠. 자 이렇게 해서 2 회전이 끝났어요. 2 회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2번지에 가장 작은 값 4가 들어오면서 2 회전이 끝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3 번지 의올 값을 결정해야 돼요. 아이가 3이 되겠죠? 그러면 J는 3 번지 올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니까 J 값은 4 번지 5 번지가 돼야 되죠. 따라서 4 번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3일 때 j는 4가 돼서 3번지 값과 4번지 값 비교했더니 안 바꿉니다. j가 5가 되겠죠? 3번지 값 8과 j번지 5번지 값 7을 비교했더니 자 7이 더 작네요. i번지 값보다 j번지 값이 더 작은 놈이 나왔죠. 따라서 swap 교환해야 되겠죠? 자 8과 7이 교환되니까 7이 뒤로 가고 8이 뒤로 밀립니다. 자 그러면서 3회전이 끝났어요. 3회전이 끝나면 I번지, 3번지에 가장 작은 값 7이 위치하면서 3회전이 끝납니다. 자, 아직 다안 끝났죠?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니까 4회전까지 가야 됩니다. 자, I값이 3에서 4로 증가해요. 그러면 4번지의 옷값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비교하면 끝나잖아요. 따라서 이놈이 I번지, 이놈이 J번지. 자, 따라서 I는 4, J는 5. 4번지와 5번지 값 비교했더니 5번지가 더작잖아요 오름차 순이니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9와 8의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4번지 값이 결정이 끝났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정렬이 끝났죠. 자, 따라서 i 값이 1부터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들어오면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이 9라고 하는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 변수가 어떻게 변했고 j 변수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잘 추적해 보세요. i 변수는 자, 맨 처음에 1이 됐고, 2가 됐고, 크게 2회전, 3이 되면서 3회전, 4가 되면서 4회전에서 끝났죠. 근데 제 J 변수는, i가 1일 때 2부터 5까지, i가 2일 때 3부터 5까지, i가 3일 때 4부터 5까지, i가 4일 때 5부터 5까지, 항상 5에서 끝났죠. 근데 시작되는 값이 다르죠? i가 1일 때는 2에서 시작했고, 2일 때는 3에서, 3일 때는 4에서, 4일 때는 5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i 다음번 지죠. I 다음번지 I 다음번지 아하 뭔가 보이시나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총 4회전 돌아갈 때 1회전에서 I값은 1일 때 J는 2부터 5까지 2회전에 I가 1일 때 J는 3에서 5까지 3회전에서 I가 3일 때 J는 4부터 5까지 4회전에서 I가 4일 때 J값은 5부터 5까지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봤더니 그러면 I변수는 1부터 4까지 일씩 증가했죠. 자, 따라서 i 변수 값은 1부터 4까지 일씩 증가했죠. 증가 값이 1일 땐 생략할 수 있죠. 자, 따라서 i 변수는 1부터 4까지 갔어요. 근데 j 변수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보니까 끝나는 값은 5에서 끝났어요. 따라서 j 변수의 끝 값은 5로 지정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시작 값이 다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2에서 시작하고 3에서 4에서 5에서 시작하더라.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i 다음 놈이죠. i가 1일 때 2에서 시작하고. i가 2일 때 3에서 시작하고. 당연하죠. 이 놈이 i 번지면, 이 놈이 1번지면, 비교되는 놈은 2번지부터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 놈이 i면은, j는 2번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죠. 그죠? 아. 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j는 i 플러스 1부터 마지막 5까지. 그러면, 이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i 다음 놈부터죠. 이 놈이 i면, 요 놈이 i면, 비교되는 놈은 그 다음 놈부터 비교가 시작되는 거니까, i 플러스 1번지부터,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j는. 외우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암기가 됩니다. 자, i는 1부터 4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4회전 돌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왜 그런지 아까 설명드렸죠? 마지막 데이터는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5개의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1부터 4까지 4회전을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때 비교되는 j는 i 다음 놈부터 마지막 놈까지. 자, i가 1일 때, i 다음 놈부터 마지막 5번지까지. i가 2일 때, i 다음 놈부터 다음 마지막까지. 아하. 자, 따라서 j는 i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에 i와 j의 그 반복문을 표현한 거고, 만약에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4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다섯 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사회전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n 1회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i는 1부터 n-1까지 간다 그러면 되겠죠 아 따라서 i는 1부터 n-1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고 j는 i 다음넘부터 이때 5의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n까지잖아요 n 개의 데이터 그렇죠 자 따라서 j값은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자 이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선택정렬은 무조건 이두 개의 반복문만 기본적으로 암기하신 상태에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 언제 생각하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정도는 암기하실 수 있죠. 근데 그냥 무대뽀로 암기하는 것보다 의미를 알고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면 편하다말해요 i 변수는 1에서부터 n-1회전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10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9회전. 100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어, 99회전 돌아간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i는 1부터 n-1까지. 마지막 n번째 데이터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 비교되는 제이는 i 다음 놈부터 비교해서 마지막 놈까지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말로 외우니까 끝났죠 오케이 선택정렬 끝났어요 이것만 다 이해하시면 선택정렬은 끝난 겁니다 따라서 선택정렬의 기본 순서도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반복문 두 개로 바깥쪽에서 i를 잡아주고 안쪽에서 j를 돌려줍니다 자 i는 1부터 n 1까지 가고요 자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만 기본형만 여러분이 정확히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배열의 i번지 값과 a 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놈이 나오면 뒤에 놈이 더 작으면 교환해라. 뒤에 놈이 작을 때 교환한다는 이야기는 오름차순이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놈이 작은데 교환해서 앞으로 보낸다는 소리니까.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앞에 있는 놈보다 뒤에 있는 놈이 더 크면 교환해라. 그러면 더큰 놈이 앞으로 나간다는 소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건 뭐예요? 내림차순이에요. 자,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놈보다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으면 교환해라. 그러면 작은 놈이 앞으로 나가니까 오름차순. 앞에 있는 놈보다 뒤에 있는 놈이 더 크면 교환해라. 그러면 더큰 놈이 앞으로 나가니까 내림차순입니다. 자, 이 부등호 방향에 의해서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가 결정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교환 노지 A 배열의 i번지 값과 A 배열의 j번지 값을 교환해야 되니까 임시 변수 t를 만들어서 A 배열의 i번지 값 내려놓고 그다음 A 배열의 i번지로 A번지 j번지 값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밀고 그 다음에 t 변수로 내려놓은 값을 뒤에 있는 a 배열의 j 번지로 옮겨버리면 된다, 그죠자 따라서 이거 검산하실 때는 t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a, i가 나왔으면 그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a, j가 나왔으면 a 배열의 j 그대로 나와야 된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검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에서는 이렇게 교환 로직이 나오니까 반드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딱머릿 속에 넣어두시면 선택정렬 끝난 거예요. 아, i는 1부터 n-2대전 돌려주고 j는 i 다음놈부터 n까지 돌려주면서 a 배열의 i번지 값과 j번지 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놈이 나오면 j번지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은 놈이 나오면 교환을 한다. 이것이 선택 정렬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기출문제 바로 도전해 보죠. 2 0 0 5년사회 산업기사 문제 뭐 5분 안에 다 풀었다라고 했는데 어 무슨 말씀인지 순서도 보시면 바로 답 나올 거예요. 자, n개의 데이터를 선, 선택 정렬로 정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도 바로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시험 때그 순서도 그대로 해 드렸고 시험장에 가실 때 1순위가 선택 정렬이다. 그렇게 어, 정리해 드렸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5분 안에 풀 수밖에요.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는 예, 이때는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 어, 쉽게 준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출제되진 않겠죠. 자, 보세요. 1 i는 1부터 n 1까지 일식 증가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요 놈하고 A 배열의 J번지 비교했으니까, 여기는 J를 돌려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죠? 자, 커져 나오잖아요.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 뭐가 오겠습니까? A 배열의 J번지는 뒤에 놈이고, 앞에 기준이 되는 놈은 A 배열의 I번지. 따라서 A 배열의 I번지 값보다 A 배열의 J번지 값,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으면 교환해라. 그러면 이 교환 로직, 3번과 4번을 트인다면 말도 안 되죠? 일단 4번. 이 놈이 그대로 와야 되니까 4번은 T죠? 그 다음 AI가 그대로 AI로 와야 되고 AJ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AI가 와야 되고 이퀄 이놈 AJ가 이러면 되죠. AI는 AJ. 자 따라서 A 배열의 I 번지는 A 배열의 J 이렇게 되겠죠. A 배열의 J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민다는 소리예요. 앞에 있는 놈을 떨코놓고 뒤에 놈을 앞으로 보낸 다음에 떨코놓은 놈을 뒤로 보내면 되잖아요. 떨코놓은놈 T에 있죠. 보세요. 5분 안에 끝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N개를 출력해야 되니까 I를 1부터 N까지 돌려줘야 되겠죠. 1부터 n까지 돌려 주면서 a 배열의 i번지 값 출력해라 그러면 1번지부터 n번지까지의 데이터가 쭉 정렬된 데이터가 출력되겠죠. 이거 뭐더 설명 드릴까요? 더 설명드릴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혹시나 하시는 분들 위해서 디버깅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테니까 천천히 디버깅 하는 과정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지부터 5번지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 점수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해 볼게요. 자, 이것을 이제 오름차순으로 선택 정렬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택정렬은 맨 처음에 1번지에 와야 될 값을 결정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i 변수는 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니까, i가 1이 될 것이고, j는 2가 되겠죠. 자,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니까 2가 됩니다. i는 1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1번지, 2번지 비교하죠. 70, 1과70 비교합니다. 자, 지금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뒤에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교체하라고 했으니까, 아, 오름차 순정렬이죠. 그러면, 지금 그렇죠. 뒤에 놈이 더 작죠. 교환해야 됩니다. t라는 임시 변수를 만든 다음에 a 배열의 i번지 앞에 놈을 t로 내려요. 앞에 놈을 백을 t로 내리고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옮깁니다. j번지를 i번지로 옮깁니다. 내려놓은 놈을 뒤로 갖다 놓어요 자, 따라서 백을 뒤로 갖다 놓으면 아하, 백과 칠십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j가 이제 1증가 돼서 3이 됩니다. 그러면 1번지 3번지 비교하죠. 70 90안 바꾸겠죠. 자, j가 4가 되고 70 80안 바꾸죠? j가 5가 되고 70 60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I번지 값 1과 J번지 값 5번지 값을 바꿔요. 자, 1번지 값. I번지 값이 T로 내려갑니다. 70이 T로 내려오죠? 뒤에 있던 J번지 값, 5번지 값을 1번지, I번지로 옮깁니다. 60. 자, 요 놈을 뒤로 갖다 놓죠죠 J번지로. 따라서 7십이로 들어오면 70과 60이 바뀌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회전 끝났죠? 1회전 끝나면 가장 작은 값 60이 결정돼서 들어오죠. 그리고 2회전 들어가야 되니까 I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이제 j값 돌아가겠죠. j는 i 플러스 1, 2번지의 올값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놈 다음 놈부터 비교가 시작되죠. 따라서 j는 3번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2번지, 3번지 비교합니다. 더 작은 값 나왔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100을 내려놓고 90을 옮기고 100을 뒤로 넣고, 됐죠? 자, 그 다음에 j가 4가 됩니다. 90과 80, 바꿔야 되겠네요. 자, 90을 내려놓고 80을 90으로 옮기고 90을 뒤로 넣고. 교환 알고리즘 이해하시죠?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J가 4가, 5가 됩니다. 80과 5번지 값 70.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I번지 값 80이 1위로 내려오고, 뒤에 있던 J번지 값 70이 I번지로 옮겨오고, 자, T번지에 있던 값을 a 배열의 J번지로 옮기면 뒤로 들어가서 80. 끝났죠? 자, 이렇게 되면 2회전 끝나면서 두 번째 작은 값 70이 2번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3회전 들어가면서 I값 3이 되죠. 빠르게 갈게요. 자, J 값은 3번지 다음 놈이니까 4번지부터 시작합니다. 3번지, 4번지 비교하면 바꿔야 되겠네요. 100이 내려오고, 90 옮겨가고, 100이 뒤로 가죠. 그 다음 J가 5가 됩니다. 3번지, 5번지 비교했더니 또 바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90 내려오고, J번지 값이 I번지로 가고, 90이 J번지로 가고. 끝! 자, 이렇게 되면 3회전 끝났어요. 3회전 끝나면 3번지에 80, 가장 작은값 80이 또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4가 되면서 4회전 들어갑니다. 그러면 j는 이렇게 비교해야 되니까 5부터 시작하죠. i 다음 놈부터. 자, 4번지 5번지 비교했더니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100이 내려오고, 90을 100으로 옮기고, 100을 뒤로 밀어버리면 교환이 끝나면서 4번지 값 결정이 되면 끝났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1 어, 5번지에 있는 이 100이라는 값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i가 4일 때까지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는 1부터 m-1까지 돌려주는 거고, J는 i 다음 놈부터 n까지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a 배열의 i 번지와 j 번지 비교해서 뒤에 놈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교환해라. 그러면 선택 정렬 끝난 거예요. 오케이. 아 됐습니다. 이거 뭐더 설명들이 없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셨을 거고 요 기본형을 머릿 속으로 꼭 넣어두셔야 돼요. 한 번씩 그려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정복하기위해서 2012년 2회 기사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교재에 보고 한번 함께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선택정렬과, 어, 모래시계 문제가 혼합된 문제인데, 선택정렬 부분은 너무 쉬워요. 근데, 모래시계 부분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자, 17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1차원 배열에, 1차원 배열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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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정수를 입력한 다음에 무작위로 입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이 있어요. 이 1차원 배열에 17개의 기억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작위로 숫자를 입력받아요. 그 다음에 그 놈을 선택정렬로 정렬하라는 소리예요.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정렬이 될거 아닙니까? 그 정렬된 데이터를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 D라고 하는 배열로 옮기란 소리예요 자, 2차원 배열 D라는 배열로 이 A 배열의 첫 번째 요 놈이 여기로 와야 될 거고, 자, 이걸 내림 차순 정렬하라 그랬네요. 내림 차순.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내림 차순이죠. 그러니까 큰 값이, 50이라고 하는 큰 값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32, 그다음 30, 25, 그 다음에 22. 이렇게 해서 17개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자, 이걸 모래시계 모양으로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45를 2번지, 32 이런 식으로 쭉 넣고 그다음에 25 다음에 20이라는 이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얘를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쪽으로 옮기란 소리예요. 자, A라는 1차원 배열의 17개 의 기억 공간에 있는 이 값들을 2차원 배열 D라고 하는 배열로 모래시계 모양으로 옮겨다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순서도 들어갈게요. 자, 순서도 봤더니 쇼킹합니다. 그죠? 아유, 점점 순서도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순서도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분해해서 이해를 하세요. 크게.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순서도는 크게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입력받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선택정렬 부분이에요. 딱 보면 반복문 두개 보이시죠? 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는 어쩌고 해서 여기서부터 나온 여기까지가 모래시계 알고리즘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쪽 모래시계 알고리즘이 반복문이 이렇게 두 개가 쓰이면서 특이하게 진행을 했어요. 이걸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맨 처음에 A 배열, 1차원 배열 17개 기억 공간 갖는 배열 공간 만들고, O행, O열, D, 2차원 배열, D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 값을 0을 준 다음에 B는 B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B를 17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A 배열, 1차원 배열의 B번지에 데이터를 무작위로 입력받으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17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A 배열의 1번지부터 17번지까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막 무작위로 입력된단 말이에요, 17개 데이터가. 지금 17개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자, B는 0, 1부터 시작하죠. 1번지, 그 다음 2번지, 3번지. 계속해서 17번지까지, 1번지부터 17번지까지 17개 데이터 무작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지 이런 거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실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그 17개 의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제 우리는 선택정렬로 정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정렬 부분 아니에요. 그냥 거저 풀수 있죠, 그죠? XY 변수를 썼네요. 그래서 A 배열의 X번지와 A 배열의 Y번지 비교해서 더 크면이에요. 앞에 놈보다 뒤에 놈이 더 크면 교환해라. 따라서 내림 차순이죠. 자, 이제 A 배열의 무작위로 저장되어 있는 17개의 데이터를 선택정렬을 이용해서 내림 차순 정렬할 겁니다. 17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니까 X는 당연히 1부터 M-1. 16까지 가는 거죠? 1번지부터 17번지까지 의 데이터를 정렬할 거니까 16회전 돌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Y는 X 다음 놈부터 마지막 놈까지니까 X 플러스 1부터 17까지죠. 이걸 시험 문제로 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아, 17개의 1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니까 총 16회전 돌아가는구나. 자, 비교되는 Y번지는 X 다음 놈부터 마지막까지니까 X 플러스 1부터 17까지 가죠? 자, 그렇게 하면서 A별의 X번지 값보다 뒤에 있는 Y번지의 데이터가 더 크면, 뒤에 놈이 더 크면, 교환해라. 1번 정답을 못 찾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거저주는 건데. 자, C 값 나왔고, C 값 나왔죠? AX가 AX로 나와야 되겠죠? AY가 AY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AX는 AY. 그냥 나오잖아요. 요거 여기로 옮겨놓고, 요거 여기로 옮겨놓으면 되니까. 거저먹게 아닙니까? 1번은 따라서 그냥 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1차원 배열 A 배열의 1번지부터 17번지까지 데이터가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 문제는 선택 정렬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실제 이 문제는 이제 모래시계 문제입니다. 자,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제 D라고 하는 오행오열 배열로 A 배열에 저장된 내림차순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옮겨야 됩니다. 그 옮기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인데 특이하게 여러분 순서들을 보시면 요런 놈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시험장에 당황하는 거죠? 이상하다. 모래시계의 알고리즘은 센터 값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죠. 그죠? 자, 모래시계는 삼행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삼행까지 기준으로 끊어서 이쪽 규칙 따로, 이쪽 규칙 따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 값을 가지고 3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우리 기본 순서도가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 서행 값이 R이라면 R이라고 하는 값을 3과 비교해서 3보다 작으냐해서뭐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반복문 하나. 또 아닌 경우 이쪽으로 여기 반복문 하나.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서 시작값과 끝값을 따로 이쪽 따로 결정했고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쪽 따로 결정했잖아요 대충 순서도 모양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당황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봤더니 전혀 그런 모양이 아니고 요런 놈이 두 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한번 보시면서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값을 1을 줬고 h 값을 3을 초입값으로 줬죠 근데 여기서 g는 1부터 h까지 인식 증가 안 됩니다 그럼 대입해 봐야죠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H3을 줬으니까 1부터 3까지 일식 증가 안 되죠? G가. 그래놓고 여기서 I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D배열의 지행 i 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G라고 하는 변수가 이 놈이 행을 나타내는 변수가 바깥쪽에서 돌려졌고행고정열변하니까 I변수가 열을 나타내는 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어? 왜 1부터 5까지가 아니고 5행오열인데 왜 1부터 3까지만 질을 돌려줬을까? 행변수를 왜 1부터 3까지만 돌려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 3행까지 해서 규칙을 끊는구나,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규칙 찾는 거구나. 그걸 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썼지만 이놈은 이렇게 두 개로 위아래로 쓴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무슨 양인지. 따라서 지금 요놈이 뭐예요? 1행부터 3행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는 반복문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행과 5행에서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H가 3이니까 1, H 대신에 3을 대입해 보면 1부터 3까지. 근데 G가 뭔가 봤더니, 아, G가 행이에요. i가 뭔가 봤더니 열입니다. 행고정 열 변화. 맞네. 그러면 G행, I열. 어? 근데 G가 1부터 3까지밖에 안 가네? 아 여기까지만 순서도를 나타냈구나. 됐죠? 오케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I열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열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봤더니 D배열의 G,I, 지행 I열의 A배열의 2번지 값을 가져오랍니다. 그리고 이를 봤더니 A배열은 1차원 배열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17개 데이터가 들어있죠? A배열에. 거기에 2라고 하는 값을 봤더니 여기서 2는 1이라고 초입값 줬어요. 아... 이배열의 e 1번 집값부터 이제 데이터 하나씩 옮겨와야 되겠죠? 그러면 3번 정답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2라고 하는 값이 2를 초기 값 줬는데 만약에 2라고 하는 값에 변화가 없으면 A배열의 1번 집값만 계속 저장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2라고 하는 값은 2식 증가해야 되겠죠? 1번 집값 옮기고, 2번 집값 옮기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몇 개? 17개의 데이터를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A라고 하는 이름의 1차원 배열에 17개 데이터가 지금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17개에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D라고 하는 배열로 옮기는 거라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3번 정답 그대로 나오죠? 뭐예요? 2는 2 플러스 1. 이 값을 2씩 증가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서 1번 집값 옮기고, 여기서 2가 된 다음에 2번 집값 옮기고, 3이 된 다음에 3번 집값 옮기고, 이렇게 해서 17번 집값까지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17번 집값까지 안 들어가죠? 이만큼만 옮길 거니까. 그죠? 1번지, 2번지, 3, 4, 5, 6, 7, 8, 9번지까지만 일로 옮겨오죠. 그죠? 자, 따라서 1차원 배열에 요 놈이 쭉 저장되어 있던 건데, 1번지부터 9번지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오는 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럼 요 놈까지는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i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전에 모래시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값과 끝값 변수를 만들어서 1과 5를 준 다음에, 얘는 1 증가시키고, 얘는 1 감소시켜서, 그죠? 1열에서 시작했고 2열에서 시작했고 3열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시작값을 일식 증가시키고 끝값은 5열에서 끝나고 4열에서 끝나고 3열에서 끝나니까 끝값을 일식 감소시키고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시작과 끝값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돌려준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이 처음에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60개 보기에서 대충 찍어넣어서 디버깅하면서 정답을 찾았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 2번이 어려웠어요. 2번의 정답이 뭐냐면 g부터 6-g까지 1씩 증가한대. 여긴 당연히 2는 2라스 1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g부터 6-g까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세요. 디버깅으로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g값이 1이죠. 그러면 그때 i는 1부터 어디까지 가요? 6-g까지니까 1부터 5까지 간다는 이야기네요. 어... 1열부터 5열까지. 오케이.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G값이 2가 됩니다. 행이 2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I는 G부터니까, 2부터 6-2까지니까 4까지 가네? 아, 2열부터 4열까지 가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값이 3이 됐습니다. 삼행이에요. 자, G값이 3이 됐어요. 그러면, I값은, 자, G부터니까 3부터 6-3까지니까 3까지. 아하, 3부터 3까지. 오케이. 됐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주간식으로으라면저 이번 정답은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4 0개 보기를 보니까 자 여기는 분명히 반복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콤마 얼마 콤마 얼마, 얼마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4 0개 보기를 봤더니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몇개 나오더란 이야기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돌려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택 정렬하고 선택 정렬하고. 어,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자, 이 모래시계 다 공부하고 시험장 갔어요. 근데 우리 순서도와 전혀 다른 이런 게 나왔고, 이거 찾으라고 나왔단 말이죠. 이거를 주관식으로 찾으라면 무작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40개 보기가 있어도 이걸 못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40개 보기에서 어차피 여기 반복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요놈 콤마, 요놈 콤마, 요놈으로 되어 있는 놈들만 출연해요 그래 놓고, 한놈한놈 대입해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대입해 봤더니, 어, 지가 1일 때, 1부터 6-5까지. 에가 2일 때, 2부터 6-4까지. 3일 때, 3부터 6-3, 3까지. 오! 맞게 돌아가네? 그럼 이제 디버깅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보세요. 지가 행 아닙니까? 행. 가만 봤더니, 일행에서는 일열에서 시작했다 이소리예요 2행에서는 2열에서 시작했고, 3행에서는 3행, 3열에서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G열에서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1행일 때는 1열에서 시작하고, G가 2면 2행일 때 2에서 시작하고, 3행일 때는 3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 1행일 때 1행에서는 1열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작된 주소를 써보면, 시작된 주소가 1행 1열 아닙니까? 시작된 주소가 2행 2열이잖아요. 시작된 주소가 3행 3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시작된 행값과 열값이 같더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행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G 열부터 6-G까지 1일 때는 5, 2일 때는 4, 3일 때는 3이니까 우리 많이 했잖아요 6-G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이 끝나요 따라서 A 배열의 데이터 중에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의 데이터가 이리로 옮겨옵니다 됐어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자, 이제는 4행, 5행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6-g부터 g까지라 했어요. 그럼이 g는 4행, 5행이니까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4부터 5까지 예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잖아요 지금 1행, 2행, 3행 끝났으니까 4행, 5행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은 4행, 5행. 오, 어, 그런데 정답 보기에 40개 중에 없어요. 그죠? 어, 이상하다. 왜 없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또 봤더니, 요런 게 눈에 띄더란 이야기에요. h 플러스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한다. 자, 아까 h 변수가 뭐예요? 1부터 h 까지니까. 자, g는 1부터 h 까지인데 h는 3을 줬잖아요. h 값 3이죠? 자,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h 플러스 1이면 h 플러스 1이 얼마예요? 4가 되잖아요. 문제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4행, 5행인데, 이거를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h 플러스 1부터 5까지로 만든 거예요. 4행부터 5행까지. 자, 그러면서 여기 를 봤더니, 우리 문제가 아주 어려우려면 이것까지 보기로, 나, 문제로 나왔으면 어렵죠. 근데 지금 여기는 요 놈이 나왔죠. 순도들 을 보세요. 그러면 요 놈하고 그 위에 놈 뭔가 대칭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힌트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 6-g하고 g니까, 위는 대칭이니까 g부터 6-g.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나 가만 보니까 자, 지금 G가 3입니다. 4일 때6이4 하니까 얼마예요? 2죠. 어, 2열. 끝값은 4열, G4. 4열. 아하. 자, 그다음에 G가 5가 됩니다. 6이 G니까 1이죠. 어, 1열부터 시작하네. 그다음에 G는 5니까 5열까지 가네. 오케이. 자, 따라서 전체 순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그 2번 문제를 요놈에서 힌트를 잡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요 놈이 i는 6-g부터 g까지니까 아까 위에서는 대칭을 이뤄서 요 놈이 이리로 오고 요 놈이 이리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넣어보고 돌려보면 디버깅으로 답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 봤을 땐 당황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워크시트 열심히 풀면서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워크시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하고 시험장 가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아, 정답을 찾아서 디벙 해 보면 결국은 정답을 찾아내라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다 알고리즘 만점 받더라 이야기예요. 대부분 특히 2 0 최근 연도 최근 몇년 동안은요. 알고리즘은 거의 제 수업 들으시면은 거의 대부분 만점 받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한. 그래서 다시 강조되지만 워크시트로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정답을 유추해내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2번 정답을 대칭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생각을 할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뭘 넣어야 됩니까? 2라는 값을 A 배열에 A 배열에 2번 지 값을 넣어야 되겠죠. 배열로, 그죠 B라는 배열에 g 행 I열 따라서 G, 콤마 I가 되겠죠. 자, 따라서 그냥 고저답 나오잖아요. D 배열에 G, 콤마 I에 A 배열에 어 2번지 값을 갖다 넣어라. 그러면 이제 10번지부터, 어, 얼마예요 10번지, 어, 10번지, 11, 12, 10, 11, 12, 13, 14, 15, 16, 17번지까지. 10번지부터 17번지까지 의 데이터가 1차원 배열에 있던 데이터가 D 배열로 이렇게 옮겨오면 모래시계 모양이 완성된다는 소리예요 전체적 알고리즘 순서도 이해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았지만, 의외로 선택정렬 부분은 거저 그냥 어, 정답 하나 맞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2번부터가 이제 어려웠는데, 이번부터 정답을 찾는 요령은 요 놈이 어려웠어요. 요놈 2번. 그죠? 요 놈이 어려웠는데 요 놈을 밑에 있는 놈하고 대칭시켜서 요 놈하고 대칭시켜서 생각하면 은 유추해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g부터 6-g까지를 대칭이니까 항상 이 상하대칭이나 좌우대칭 알고리즘은 항상 대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럼 여기서 대칭 값을 찾는다는 걸로 이놈을 1로 보내고 이놈을 1로 보내서 2번을 찾을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은 거져주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D배열의 G행, I열로 A배열의 2번지 값을 보내야 되니까 5번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디버깅 해보면 순서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2008년 일의 기사 기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설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마지막 우리 36강까지 태풍을 모두 해치고 나온 다음에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때쯤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지금 단계선 에 도전하지 마세요. 괜히 또 보시지 말면또막 보시죠, 그죠? 멀미 날 겁니다. 보지 마세요. 이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선택정렬 자세하게 정렬했습니다. 어때요? 선택정렬은 간단하지만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기사 산업 기사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로 계속 개발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 정렬이나 이 정렬 파트를 거친 파도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선택 정렬 어떻게 응용돼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정리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정렬, 버블 정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1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